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0월 3일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베트남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특이한 뉴스들이 없거나 별다른 사항들이 없으면은 굳이 적은 내용의 뉴스는 전해드리지 않고 모아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전역의 확진자 수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들도 꾸준히 줄고 있고요. 앞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자막을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에는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싼 인건비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기업들이 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 정부의 좋은 혜택들도 이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설치를 하고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차이나라고 해서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더 이상 생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보니 동남아시아로 눈길을 많이 돌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국이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강력한 봉쇄 조치가 공장의 생산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 기업들은 봉쇄 조치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예 가동률이 제로까지 간 공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연일 뜨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게 되면 공장 폐쇄로 10주간 생산 손실을 입었고, 이 10주간의 생산 손실은 향후 8개월간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키 신발 생산 같은 경우는 10주간의 생산 손실이 1억 켤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나이키는 다른 국가에서 신발 생산을 확대하고, 의류 생산은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현재 옮기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베트남인 미국 기업은 정확하게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요, 8월 제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5분의 1의 기업이 생산의 일부를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장 전체가 옮겨가는 곳은 두 곳이라고 하고요. 생산의 일부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공장이 가동이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동률을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 가동률이 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노동자들이 이 폐쇄 기간 동안에 많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 자신들도 이런 한번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잘안 돌아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요, 심리적인 부분 말고도 실제로 오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호치민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 1차 백신 접종을 맞은 14일 후에 돌아올 수 있고요. 또는 회복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것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외 버스도 또는 시외로 움직이는 기차들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 주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가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복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서는 계획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는 운송자들을 등록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경로들을 짜고 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또 공장으로 바로 이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시스템들도 만들고 난 이후에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귀 자체도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내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호치민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코로나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통제하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10월 1일쯤에 113개의 버스를 마련을 해서 거의 8,000명 이상을 고향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요. 각각 버스에 40명에서 80명 정도 태우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버스에 80명까지 탈 수가 있나요? 거의 두 자리 앉는 데를 세 자리 정도 앉아서 세 명 정도가 앉아서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을 여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낭에서 중국 사람들을 여행할 때는 45인승 버스에 거의 정원을 초과해서 뭐 50몇 명, 60몇 명 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45인승에 한 20몇 명 정도 타게 되는데 이 반대가 보입니다. 이래 돌아가는 버스에도 40명에서 80명 태웠다라고 하니까 정원을 초과해서 태우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네,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겠으나 공장이 아닌 주변 산업들은 거의 다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현재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공장에 다니더라도 위험을 많이 느끼고 이런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없고요. 14일 정도 격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사람들은 14일 이후에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7일 격리를 한 이후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박항서 감독님의 계약 만료일이 2022년 1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10월이니까 11월, 12월, 1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옵션에 1년 연장 옵션이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K리그에서 구단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최근에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했는데 박항서 감독님이 과거에 좀 안 좋은 인연들이 있어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언론이나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님이 1년 정도 더 연장 옵션에 합의를 해서 1년 정도는 베트남의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님의 연봉은 5만 달러입니다. 이때까지 베트남 감독 중에는 가장 높은 연봉인데요. 네, 우리나라 감독님들에 비하면 높은 연봉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CF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비나밀크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말고도 정말 여러 개의 CF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봉만 보고 박강동님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미묘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박 감독님 본인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지금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고 또 이런 연봉 말고도 많은 기업들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CF로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다시 재계약은 잘 모르겠지만 1년 연장 옵션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에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쇼핑몰도 오픈을 했어요. 주말에는 인파가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빈컴 쇼핑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요. 물론 이제 쇼핑을 하려고 하면 QR코드를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신고를 하고 체온을 측정을 하고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쇼핑하는 가게들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가게들은 5명까지만 입장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런 매장들도 있고요. 또는 그런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계산하는데 5 내지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가게들이 오픈을 하면서 할인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재고도 있고 팔리지 않은 제품들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어제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시내를 나가서 옷을 오랜만에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부분들을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20% 할인하는 부분들도 있고 많이 해주는 품목은 50%까지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5만원 이상 사게 되면은 베트남에서는 5만원 정도 쇼핑은 상당히 큰 겁니다. 5만원 이상 사게 되면은 모자도 하나 선물로 그냥 주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뭔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쇼핑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50% 세일하는 이런 플랜카드를 건 가게들도 하노이에는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호이안은 지금 몇 달 동안 정말 조용합니다. 호이안과 다낭 사이에 이제 왕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호이안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는 모든 지역 간의 이동에는 격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완벽하게 다 맞은 사람들은 격리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곳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최소한 7일 정도의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육로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호이안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식당, 기념품 가게, 옷가게, 관광객을 태우는 배들이나 노점상, 카페 이런 부분들이 또 호텔, 숙박시설, 놀이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이안은 몇 달 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다낭도 서서히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 발표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 이제 곧 식당이 오픈을 하고 10월 1일부터는 30명 이하는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 식당과 카페는 실내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도 많은 식당이나 카페들이 오픈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소문으로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오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런 기사나 당국의 발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되지 않고 한 반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이제 많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은 10월 1일 되면서 많은 것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완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다낭에는 확진자가 한두 명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격리되고 있는 구간들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 수준에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